네, 전남 최대 규모의 다리 건설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수공원간 11개 다리 가운데 4개가 국가계획에서 빠진 건데 재반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여수항에서 100길로 40분 거리에 떨어진 섬 계도. 섬 주민 800명은 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 계획에 포함돼 진행되던 다리 건설 사업이 2년 전 제외된 뒤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나아진다고 다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나아져버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허탈해지고. 여수와 고흥을 잇는 11개 연륙연도교 가운데 국가 계획에서 빠진 다리는 모두 4개.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화태에서 백야를 잇는 2.6km 구간 4개 다리가 제외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초 2020년으로 계획됐던 여수 고흥간 다리 연결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섬 사이 11개 다리가 이어지면 여수에서 고흥까지 차로 2시간 반이 걸리는 시간이 30분으로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며 국가 계획 재반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심만 정부가 갖게 된다면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여수 고흥간 다리 연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